이 2000년 전에 시대와 달라서 사실 결혼한 사람의 50%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가늠하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또 때가 돼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뭐죠?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더니 이어서 일곱 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제일곱 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성적인 만족을 취했다든지, 또는 육체적인 어떤 것을 범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행 없이 이혼하거나 재혼만 해도 그럼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가늠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음행한 연구 없이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것도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는 것에 접촉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 가지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부터 그것이 가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가늠은 행위 이전에 이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며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성을 보고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혼에 대한 신학적인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자기 자신의 전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법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참 기쁘다. 저 사람하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해서 법에 잡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세상 법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늠죄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성적인 관계만 갖지 않으라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사랑 문제를 사회 관습이나 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성에 대하여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가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결합, 육체적으로 결합한 사람이 분리되는 것, 그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열정을 다해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를 여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좋아했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또 다른 최고의 작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각오가 없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충동으로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려면 한평생을 바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시골에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 선생님이 할 때 꼭 결혼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머리 바쁘게 될 때까지. 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우리 외삼촌 결혼식 하는데 주례사를 검은 머리 바쁘게 될 때까지 뭐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돼요? 저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어려서 뭐 검은 머리가 어떻게 파뿌리가 될 수 있어 머리가?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뿌리가 하얀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평생을 같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 그 주례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남자와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자가 만나서 살 때에는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성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녀간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달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 박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화성남자, 금성여자.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와 제 아내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는 지금 한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똑같은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이라는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 화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사는 것이고, 여자는 금성이라고 하는 그 별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냥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는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말을 쓰고 화성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자는 금성에서 태어나서 금성말을 사용하고 금성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요, 말이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남자는 고시골대로 듣습니다. 아이, 저 무슨 보석을 보는데 보석을 만지작만지작 하니까 그 보석아, 보석 갖고 싶어?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그럼 남자는요, 그 말을 보시고 때부터 듣습니다. 그럼 그럴까? 근데 여자는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남편은 진짜 너 때가 되었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내가 그거 만지작거리는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물어보면, 그래, 이거 사줘. 물론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옛날 분들은 그냥 한번 튕기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렇다고 남자가 그냥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그날 저녁에는 음식이 짜고 심플하고 이런 음식만 나옵니다. 선생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나 여자가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얘기할 필요 없다는 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녀의 성에다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넣어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생활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존엄한 것이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암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만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 이루를 지어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남자가 보니까, 아,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암수가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는지 서로 노래도 부르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들도 모두를 반쪽으로 만드셔서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결혼할 때까지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요, 젊은 사람이지만 결혼하면 선투를 틀었지만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선투를 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른은 나이가 먹어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걸 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나 총각은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에는 신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수술하십니다. 배를 쫙 갈라놓고 배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갈비뼈 붙였다 뗐다 하겠습니까? 남자 결혼한 남자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다지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혼을 하면 남편을 머리로 달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자는 아주 똑똑한데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 여자는 머리에 알코올 중독자를 매달고 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부수고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가 한 여자를 받아들이려면 갈비뼈를 부수는 그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받아들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하트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성 간에 사랑하게 하신 것은 매우 귀중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축복이, 사랑의 축복이 변질되었습니다. 즉 인간들은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면서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남성들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렇게 억압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문제는 인격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성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포기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문제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가장 무서운 그런 폭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남용하여 결국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 최고의 것을 누리던 그 로마 제국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거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적인 문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 눈으로 실족해 하면 옳은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눈을 빼버리라고 했느냐?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첫 최초의 조건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위해 타락되었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안 되죠. 왜 여기서 오른쪽 눈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왼쪽 눈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양 사상에서는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왼손잡이 그러면 아이고 저놈은 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왜? 오른손이 오른손을 보고 그래서 무슨 손이라고 해요? 바른 손이라고 합니다. 바른 손.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 해요. 그 얘기 말하면 동양 사상에서는 오른쪽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이 더 중요하고 오른손이 더 중요해요. 즉 눈으로 타락 보게 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중요한 더 중요한 눈인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직접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손으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눈을 돌리면 여러분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실족하게 되면 오른손을 빼버리라. 얼른 눈을 돌려라.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7살만 돼도 어린애들 7살짜리들이 한 방에 앉아있게 되면 어른들은요 반드시 눈을 열어놓고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실족해야 했다는 거예요? 손 대지 말아야 할 남의 아내, 남의 여인에 대해서 손 댔을 때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 타락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모하기 위해서 의욕을 품는 때부터 가늠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요,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존경한 목사님,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한경기 목사님이세요. 한경기 목사님이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근데 그분의 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80이 넘으셨는데 후배 목사가 옆에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한경기 80이 넘은 한경기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운전하던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아주 이쁘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한경기 목사님, 80이 넘은 한경기 목사님이 그 젊은 여인을 보고 눈이 이렇게 그리고 따라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경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나이가 80이 넘어도 큰일 났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쁘고 그런 여진을 보면 눈이 따라가는지 몰라. 근데요, 이런 남자들은요, 그거 똑같아요. 자기 아래 옆에 두고요, 가다가 좀 이쁘게 생긴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 한경진 목사님만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마크에만 그럴까요? 예. 마크에는 아내만 사랑해서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어른도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 죄 짓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옆에서 있어서 바가지를 긁고 있고 당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한경기 목사님은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저 남편들도요, 끝까지 안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끝나는 것이 없는데요. 예.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상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연이든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든 여자나 남자가 눈으로 봐서 음욕이 생기게 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지 못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워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뭐 그런 얘기 한대요.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 가운데 애인이 없으면, 결혼한 사람인데도 애인이 없으면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남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고 자기 인격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대한죄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